예, 안산시감의 한국수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행태 세 가지만 좀 지적하고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정부 광고비 매출 증감 내역을 보면요. KBS는 93억이 증가합니다. 대신에 MBC는 5억 6천만 원이 감소합니다. 바이든 날리든 날리면 보도로 MBC가 계속 탄압받는데, 대통령실로부터만 탄압받는 게 아니고, 광고비, 정부 광고비에서도 실질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TV조선은 80억이 증액이 됩니다. 지상파 SBS가 75억 증액되는 것보다 TV조선은 80억이 증액이 되고요. 전년 대비 거의 두 배가 TV조선은 증액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일보의 나라입니까? 조선일보의 공화국입니까? 조선일보의 이 특혜를 언론재단이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의 명령입니까? 문체부의 명령입니까? 안 그러면 언론재단 자체적 판단입니까? 이 판단에 대한 근거. 왜 조선일보는 두 배가량, 심지어 지상파 SBS보다도 더 많은 80억 증액이 일어났는지. 두 번째, 지상파 3사 중에 KBS가 93억, SBS가 75억 증액할 때왜 MBC는 5억 6천만 원이 감액됐는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론인 해외 연수사업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김치찌개 계란말이 만찬이 5월 24일,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이 6월 17일 날 언론인 해외 연수사업에서 24년 62명에서 25년 161명으로 무려 99명을 증가시켰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난해 23년에 24년 사업 계획서를 준비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24년 초에 그 사업 계획서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5월 14일 대통령과 언론사의 김치찌개 계란말이 만찬 이후에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99명의 해외 연수 사업이 확대되는 그 이유와 근거를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로이터 통신의 부속 연구소죠.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보고서 번역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부 내용을 삭제해서 말썽을 일으켰는데, 올해는 한국판을 아예 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번역자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삭제된 내용이 신뢰받는 언론 1위 MBC, 신뢰받지 않는 언론 1위 조선일보,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도대체 조선일보가 한국언론재단까지 장악하고 문화부까지 장악하고 있나요? 그리고 도대체 조선일보가 뭐기에? 조선일보에 불리한 것들은 다 빠지고, 조선일보에게 광고 몰아주고, 이런 행태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오로지 조선일보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이런 행태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발간하지 않았는지, 또 일부 내용을 삭제했는지, 그 관련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